자, 한 뚜껑. 자, 한 뚜껑. 이렇게 딱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고추 모으게 심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이렇게요. 고추 많이 열리게 하려면요. 병충해 없이 키워야 하잖아요. 이 병충해가, 진드물,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하시려면요. 어릴 때 있죠. 작을 때. 이걸 소독약이 또 내가 이제 꿀팁을, 친환경을 알려드리려니까 지금 이렇게 저 일주일에 두 번씩은 뿌려주면은 이렇게 이제 고추 딸때 되면 이렇게 화분에다 심은 것도 이렇게 실하게 이렇게 이게 고추가 열어서요. 병충해 없이 따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예. 간단하게 내가 이제 누구나 손쉽게 하는 방법을 내가 집에서 그냥 약국에서 이거는요. 요거 사다가 이렇게 뿌려주면요. 일주일에 두 번만 뿌려주면 이렇게 이거 꽈리 고추입니다. 이렇게 텃밭에다가 조금 심은 것들 있죠. 이렇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늘고추 있죠. 요것도 이렇게. 이것도 화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 이렇게 늦게까지 어쨌든 텃밭에다가 대꾸를 심은 거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화초 챙겨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고추. 고추 전에도 내가 얼마 전에 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저거. 근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그냥 한둑으로 대꾸를 심어서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농약 살충제는 그 구하기도 힘들고, 자,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이렇게 심어놨더니 크지도 않고, 진드물이 조금씩 막 보인다는데, 원래 보이기 전에 예방이 최고거든요.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추 심어가지고 잘 크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내가 전에도 한번 살짝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텃밭이나 좀 이렇게 좀 풋고추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좀 심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친환경에서는 이게 최고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기기 전에 진딧물, 진딧이 작은 이제 그 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기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요, 효과가 너무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잘 크지도 않고 영양도 부실하고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우리 보세요. 내가 좀 알려드렸는데 봐서 요건 내가 이게 한 것도 안 하고 요건 내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봐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추모를 심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풍성해라. 내가 이제 여기다 영양제 주는 방법 저번에 알려줬죠. 안 보신 분좀 보세요. 이제 요건 이제 꿀팁 알려드릴게. 이렇게 이제 크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이게 고추모 모종 심어가지고 고추모를 심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 크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네, 내 연구실로 갑시다. 잠깐 내가 거기서 알려드릴게요. 요거. 자, 내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어린 묘목 심었을 때요. 어쨌든 커가 이게 한번 이렇게 오면요, 살충제는 농약밖에 거의 이게 농약이 최고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진드기 진드물이 오기 전에 예방입니다. 작은 거 심었을 때. 그리고 이게 대부분요, 고추 심어가지고 쪼글쪼글하고 뭐 오그라들고 그런 건요, 환경이 안 맞으니까. 왜냐면 밤 온도가 너무 낮은데 뭐 미리 심었다든가 그러면 고추 묘목을 사올 때부터 사왔을 때 원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된 거 사왔다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너무 또 일찍 심어가지고 그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또 쪼글쪼글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 좀 기다려 보세요. 막 심자마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쪼글쪼글하다고 막다 망가진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하시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된다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며칠 전에도 이렇게 알려줬는데, 텃밭하고 옥상이나 이렇게 화분에다가 하나 심어서 먹든가, 텃밭에다가 대꾸를 심어서 뭐, 드시는 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어차피 풋고추 먹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소주 어찌 먹다 남은 거 있으면요, 가지고 와요. 어디 가서 식당에서 막 먹다 남은 소주 있으면 주세요. 그럼 주워요. 이렇게 반병씩 먹다 남은 사람들한테 먹으면 그냥 먹다 보면 이렇게 빈병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빈병이 아니라 남은 술들이 많아요. 그게 다 이게 좋은 효과 보니까요. 갖고 오세요. 이게 진딧물 같은 거 오기 전에 작은 묘목 심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소주 있죠, 소주. 1.5리터 있죠, 1.5리터 있죠. 물에다가 소주 있죠, 소주. 반병. 메이크 상관없어요. 좀 털어내서 이거 총 합해서 이제 하니까 보세요. 이제 1.8리터 여기다가 소주 있죠, 소주 반병. 자, 이게 딱 반병. 자, 반병. 알코올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이게 여기 진딧물 그 작은 것들이 약해. 이렇게 하나 타. 이렇게 타가지고 분무기다가 넣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저
소주값이 또 만만치 않고 상승적 값고 그러다가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살살 뿌려줘야 하거든. 일주일에 두 번씩 뿌려줘야 하는데 이게 되냐고. 이게 저기 소주값이 얼마 안 되냐 그래. 뭐한테 고추 사 먹고 마지 소주값도 안 나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게 비싸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과사나 수소수 이걸 화초에다가 이제 어린 묘목을 이렇게 좀 키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크면 달라붙지 않게 하려고 이제 진드물이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게 하려고 예방을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런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과사나 수소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로 사다 놓고 쓴다고 이렇게 요걸 과사나 수소 이게 여기 18리터가 15,600원, 15,800원, 17,000원 파는데, 16,000원 파서 인터넷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사시고, 1,000원입니다. 좀 전에 아저씨, 요거, 과산화 써서, 이게 요거 약국감 팔아요. 이거, 1,000원이니까 안 하세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것만, 살충 효과가, 막 이게 살균 효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도 질소 있잖아요. 그 요소, 몸띠를 키워가니, 그러면요. 꽃가게나 이렇게 이제 마트 가면 이렇게 액비료가 있습니다. 액비료 있으니까 요걸 여기다 보세요. 요거는 저 과산화 수소수, 요거는 이제 소주. 이제 요거 한 병짜리 반 병씩 자 똑같이 자 이건 연면 시비할 때 좋습니다. 요거다 다 요거 한 병을 가지고 두 개 나누는 게 4리터 이게 2리터 2리터 이게 따로 이게 요렇게 과산화 수소하고 연양제 섞어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렇게 이제 소주 있지 소주 반병 넣고 좀 전에 그 영양제 이렇게 반 타서 하시든가 이렇게 하고 연매실이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란 말 살짝 이렇게 텃밭이나 화분에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대농은 그냥 하시려면 과산화 수소로요, 네, 질통 매는 거. 거기에다가 20리터짜리 저런 약통에다 이 분무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20리터짜리 이런데 그런 20리터짜리 이제 그 분무액에다는 이렇게 이제 과산화 수소들은요, 20리터짜리다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자판기 파는 종이컵 컵을 어디 찾으려는 게 없네. 저 종이컵 있죠. 종이컵에다가 한 컵만 타서 그 분무기다 넣어요. 분무기다 이게 한 컵 종이컵 한 컵입니다. 이거 자판기 종이컵 그 한 컵이고 그거 이제 영양제 이런 거 넣으려면 이거 거기다 다섯 개 넣어야 하는데 그러잖아. 다섯 개 넣으려면 넣어요. 다섯 개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요거 종이컵으로 한 컵 요거 이제 과산화 수소 종이컵 한 컵 넣어가지고 3일에 한 번씩 뿌려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면 돼. 이렇게 자주 한 그러니까 저 이 5년도 클 때까지 커도 괜찮습니다. 커도 연면 시비면 참 좋아.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3일 한 번씩 뿌려주다가 나중에는요 일주일 한 번씩 뿌려주고 3일 한 번씩 뿌려주면 참 좋습니다. 20리터짜리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런데 한 컵 물 20리터짜리다는 물 20리터 넣고 그 소모기다는 종이컵 한 컵씩요. 요 과산화 수소 한 컵 요거 이거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마트 가면 팔어. 다 있어요. 뭐. 다시 내 집 이소 광고 아니요. 이런데 한번 이거 종이컵 한 컵 넣어가지고 3일에 한 번씩만 살짝 뿌려줘. 살짝 그러고 이제 소주는 알았어요. 이거 먹단 말은 갖고 와가지고 20리터 짜리다가 이거 얼마나 내야 돼. 이거 많이 내야 하잖아. 벌써 여기다가 2리터에다가 반병을 넣으니까 얼마 넣었어. 이게 여기다 넣으면 5병을 내야 돼.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산화 수소를 해요. 과산화 수소가 다 싸고. 이건 뿌리러 갑시다. 자 여기다 일단 내가 소주를 뿌리든 과산화 뿌리든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아요. 이제 요건 소주, 요것은 과산화 수소. 과산화 수소가 좀 싸다니까. 둘 다 친환경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자, 텃밭 있죠? 텃밭이나 저 대구를 심은 데 있잖아요. 그거다가 또 뿌리면 돼. 이렇게 살살살 너무 막 흠뻑 뿌리지 마. 살살살 뿌리면 돼. 이렇게요. 갑시다. 가요. 자.
어린 거 있죠? 이렇게 살살. 화분에다 되겠어. 아, 뿌리고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3일 한 번씩만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큰 것도 있죠? 이렇게 살살. 이렇게 크게 잘 이렇게 싹 뿌려주면 돼요. 어린 묘목에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 뿌리에다도 이렇게. 쭉쭉 뿌리에다 이렇게. 뿌리고 와서 화초 있죠? 화초에다도 이거 나중에 알려줄게. 이거 아주 좋아 이거. 나중에 화초에다도요 요건 내가 차례도 알려드릴게. 알려줬으니까 혼자만 알지 말고 개똥이네 소똥 넘어보고 이렇게 심어서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혼자 말지 마고. 그분이 그게 뭔 소리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장돌뱅이 탁 들어오면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면 장뜸이 나와서 알려준다고 구독하고 딸랑딸랑 감사합니다. 가위가위.